하와이유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어요. 오늘은 말이죠,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갓간 모드인 뮤턴트 모드, 그거와 좀 느낌이 비슷한 뮤턴트 배틀 아레나라는 걸로 찾아왔거든요. 근데 지금 저 완전히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. 뭐야, 기본적으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 무어집니다. 배틀 아레나?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? 이렇게 몬스터들이 싸우는 거를 제가 관전을 할 수도 있군요. 야, 이거 약간 그러면은 그런 느낌도 가능하겠네? 포켓몬 배틀이요, 이거 완전. 자, 배틀 스타트! 와, 돌진! 야, 뭐야? 바로 그냥 돌진해버린대요? 돌연변이 조글링 겁나 쎄. 오, 그냥 돌진으로 들이받아가지고 컷 해버렸거든요. 와, 근데 좀비도 만만치. 나와. 아프다. 그러면 제가 이 돌연변이들 직접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장비들은 다 챙겨주고, 장비 상태가 방어 3, 가시? 가시가 그 튕겨내는 거였나? 하여튼 상당히 강력한 장비들이거든요. 요거로 한번 가보자고요. 자, 첫 번째 돌연변이 뮤턴트 몬스터들 누굽니까? 좀비. 이번에는 첫 번째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좀비 마을 주민이에요. 이거 뮤턴트 돌연변이 마을 주민인데 일단 속도가 꽤나 빠른 것 같습니다. 준비하시고 발사. 준비하시고. 아프지 마. 이건 뭐 최첨단 장비라 그런지 한 방 컷? 아, 딱 두 방 컷. 뭐야 얘, 왜 이렇게 커? 와, 오메. 겁나 큰 거 봐. 징그러워. 삼지창을 한번 찔러주고. 야, 엄마. 거리 유지 해주고요. 내가 봤을 때 이거 활이 짱인 것 같은데요? 찹. 자, 다음은 나왔습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저 기억해요. 헐크 마냥 점프 뛰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, 특별히 능력 같은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돌연변이 뮤턴트 보스가 등장을 해야 막 능력도 쓰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. 일단은 오늘은 하나씩 한번 다 잡아보도록 합시다. 컷. 오셀롯? 기본적으로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. 체력 회복이 일단은 안 되고요, 자연적으로. 오셀롯은 뭐 쉬웠구만, 쉬워. 자, 다음은 허스크. 얘네들은 약간 멍청한데? 떨어져 임마. 떨어져 임마. 떨어져 요. 떨어져 요. 아니 근데 왜 때리는데 왜 내가 아프냐 자꾸? 사거리가 다이아검이 더 긴가요? 다음은 뮤턴트 마을 주민인. 와! 야, 저 마을 주민 맞아 저거? 파이어볼을 던지는데 쇼? 너무 아파. 아우! 받아치기! 야구다, 이거. 장르가 바뀌었는데, 게임이? 자, 마지막. 홈런 한 방. 큰거 온다! 큰거 간다! 뻥. 죽어, 임마. 죽어. 잠깐만. 1 데미지를 입네, 이거. 빙! 치면서, 컷! 라운드 7. 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? 스켈레톤은 야! 나도 때린다. 죽어. 야, 이거 몇 마리나 잡아야 돼? 한참 잡아야 될 것 같은데? 아니, 니만 활 쓰냐? 나도 활 쓴다 임마. 싹 피해주고. 어쭈 무빙 좀 친다. 샥 샥. 방패로 접근한 다음에 치고. 죽어. 이번 녀석은 좀 약간 화살을 너무 많이 쏴야 돼가지고 은근히 까다롭네. 잠깐만, 이거 화살 너무 막 쓰면 안 될 것 같은데. 삼지창을 한번 혼내줄게요. 마몰. 자, 다음은 동굴 거미. 돌연변이 거미랑 뮤턴트 거미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
덩치만 좀 커진 것 같은데요 얘도? 어 잠깐만 얘는 독 걸리는 특성을 갖고 있네요? 최악인데? 야 얘는 접근시키면 안 돼. 아니 저리가 오지마 오지마. 어 얘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. 동물거미. 오 걸리면은 제가 독이 묻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안 좋은데? 나 먹어라 임마. 독이라도 은근히 귀찮네. 아 큰일 났다. 나왔다 크리퍼. 오! 자 뮤턴트 크리퍼는 얼마나 셀지 저 감도 안 오거든요. 터지냐 아 어? 터지진 않는 것 같은데요? 뭐야? 마지막에 터질려나? 아 난 크리퍼가 제일 무서웠는데 그냥 막고 패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막고 패고 막고 아! 우와! 오! 오! 와우! 스프레이? 넌 또 누구냐? 어? 너 좀 아파 보이는데? 얘 또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요? 칼이랑 검이랑 바꿔가면서 공격한다. 똥 괜찮아 안 아파 임마. 에이치 마따이 한번 떠보자. 최강의 검투사가 누군지 가려보자고 임마. 그냥 마따이 깔끼어져. 좋아 미더 스켈레톤. 오! 쌍은 들고 있잖아. 야 그러면 이제 두 배로 아픈 거 아니야? 어 피단다 피달아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요. 아 속도까지 느려졌어. 점점 몹들이 좀 빡세지는데 쉬어. 이거 나중에 막 보스도 나오고 그런 건 아니죠? 아야 나이스. 체이지가 바뀌었는데 쉬어? 야 좀비 피글린 나왔다. 뭐 저 왕건 뭔데 오 묵직하다. 어 근데 이건 뭐 그냥 막 패도 되겠는데요? 장비가 내가 겁나 좋은 거라 그런지 애들 뭐 별거 없네 생각보다. Oh no, 블럭 따지는 엔더맨. 얘는 활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싹 있는데 아! 와우! 오 열받게 하네. 무빙 치면서 무빙 어디 갔어? 어 정면으로 온다고 이걸? 너 그 선택 후회하게 해줄게. 일로 와. 넌 좀 맞자 임마. 맞으면 죽어야지. 언제까지 잡아야 돼요? 나 이제 슬슬 좀 지쳐가는데. 돌연변이 마녀라뇨. 아니 내가 알던 마녀가 아닌데. 좀 징그럽다 너. 초강력 포션을 던지는 아 돌연변이 마녀 등장. 얘가 어 야 얘는 좀 빡세다. 잠깐만. 야 좋아! 딱 쏙 딱 잡고 나이스. 어. 와! 소환사다! 와! 와! 야 보스급 등장. 와 엔더맨의 특성이랑 그리고 마법사 마법 기술도 쓰고요 그리고 소환까지. 뭐야 이 돼지들은 히로빈 돼지요? 힘내! 오우 그리고 어, 쫄따구까지. 적당히요. 와 오 얘 나 죽겠는데? 잠깐만 와 근데 이렇게 막아대는데도 야 진짜 죽겠다. 잠깐만 아 오지마. 와 얘는 좀 빡세다. 마지막 스테이지인가요? 거의 보스 느낌인데 이거? 이리와! 크리티컬 어택! 뮤턴트 소환사가 제일 센 것 같은데? 아! 나이스!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뮤턴트 몹으로 만든 맵을 한번 재밌게 한번 즐겨봤습니다.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다음번에 요 위더랑 새로운 보스들 있잖아요. 보고 싶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한번 상어보고 예 얘네들 보스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큐바.